나트륨 섭취 줄여야 된다. 네. 짜게 먹으면 안 된다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저염 간장이나 저염 된장을 찾고 이 나트륨 대체물을 찾다 보니까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나트륨을 대신해서 짜게 먹다 보니까 우리가 그 대신 염화 칼륨이라고 콩팥이 나쁘신 분들은 안 그래도 칼륨이 높아져 있어요. 고칼륨 혈증인데 그렇게 나트륨을 줄인다고 대체물을 찾다 보면 그런 것들이 칼륨을 오히려 높여서 몸에 칼륨이 높다 보면 근육이 마비되고 호흡이 또 잘 안 되고 그 외에도 부정맥이나 심각하게는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. 예, 예, 네, 그렇기 때문에 저염도 중요하지만 그런 나트륨 대체식품을 찾을 때 특히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아 여기 칼륨이 들어가 있는지 한 번씩 꼭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. 네. 고혈압이었고요. 콩팥을 망가뜨리는 3대 독 두 번째 알아보겠습니다. 네. 두 번째는요. 당뇨. 당뇨군요. 당뇨는 참 여기저기 다 안 좋네요. 그래. 당뇨의 큰 합병증이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눈 쪽에 문제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경, 그래서 말초신경에 감각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. 그리고 통증이 심하시고. 세 번째가 사실 신장입니다. 그래서 당뇨 자체,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뇨의 또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것도 또한 혈관을 또 망가뜨립니다. 또 작은 혈관을 또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 작은 혈관, 아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작은 혈관이 대표적인 것이 사실 이 콩팥에 있는 모세혈관이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혈관 자체를 망가뜨림으로 인해서 단백뇨가 유발이 되고 그다음에 신장, 콩팥의 망가짐 자체를 다른 질환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빨리 진행을 시킨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어머니가 당뇨가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그 눈물샘을 좀 뚫어주는 안과 수술을 하시려고 알아보시다가 검사를 하셨는데 신장이 쪼글쪼글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 전까지는 신장이 나쁜지 잘 모르고 계시다가 그래서 어디서 배우신 게 그 밥을 지을 때 식용유를 한 숟갈 정도 넣고 밥을 지으면 그 당뇨 수치를 좀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배우셔가지고 그래요? 그게 맞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직접 가지고 나오셨네요. 넣고, 네, 밥을 지어왔거든요. 네. 식용유를 좀 떨어뜨렸어요? 네, 밥을 지을 때 한 숟갈 넣고 밥을 같이 지었어요. 근데 반짝반짝 네, 윤기가 좀 잘 흐르죠. 남편한테 이렇게 해주세요? 안 해주죠. 어떤가요? 식용유를 넣어서 밥을 짓는 게? 네, 밥 지을 때 물론 이렇게 기름을 넣으면 저렇게 고슬고슬 뭐 반짝하기도 하지만 어머님께 잘 듣고 오신 게 우리가 식용유 기름의 탄소랑 또 안에 전분의 아밀로이드랑 만나면 우리가 저항성 전분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다당류 중 식이섬유 있잖아요. 이걸 먹으면 생각보다 소화흡수가 잘 안 되고 그만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좀 느리게 천천히 올라가는 효과는 있습니다. 근데 직접 하신 거예요? 네. 서류 걷는데? 아, 잘. 그만하실 것 같았어요. 오늘 급하게 나오시